그 월탱 두번 시즌 2 골든 시리즈부터 제가 리포터를 했거든요. 했는데 마지막 결승전 때 제가 1호도 하니까 일본 팀이 이기면 통역 좀 해달라고 하는데 맨 앞에서 관중석에서 시청 좀 해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시청을 했어요. 그리고 근데 한국 팀이 당연히 이기죠. 아레트 팀이 이겼는데 아레트 팀이 이기고 나서 다들 사라졌어요. 다들 사라졌어. 아니 인사 좀 하려고 했더니 다 사라졌어. 이건 정말 작은 일 아니야? 큰일이야. 이용당했어. 이용잼. 나 쓸쓸히 혼자 그힐 신고 가가지고 그 쪼리 갈아 신고 집에 혼자 버스 타고 갔어요. 회식 듣고 보니까 회식이 있었대요. 회식 자리에 저 초대도 안한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나 진짜 울것 같아. 나 연기 잘하는 것 같아. 진짜, 나, 저 연기 신인가 봐요.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아니, 근데 제가 연기를 정말 잘해요. 아, 10회겠네, 감, 아, 18개님. 루엔시대님, 8개 감사합니다. 네. 아, 아니, 근데 저도 지금 순간 이렇게 막 혼자 눈물 연기를 하려고 하니까 눈물이 막 나오려는 거예요. 저 진짜 어떡해요, 이거? 저 연기자 해야 되려나 봐요. 네, 저 배우예요. 정신과 치료요? 가봤는데, 다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아니, 갔는데, 가봤어요. 약도 먹었어요. 근데 소용없는 게 어떡해요. 돈만 내래요. 막 10만 원 넘게 나왔는데, 장난 아니야. 작은 일이 아니야. 큰일이야. 진짜 그때 외쳤다니까요? 어떻게 잠깐 뭐 상담하는데 돈 10만 원이 나와. 그래서 오히려 내가 당신 애들 더 정신과인 거 아니냐.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죠. 말을 못하고. 아니, 그 사람들 더 정신병인지. 어떻게 10만 원이나 나와. 막, 사람들을 막 치료해주고 이런 그런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 분들이 어떻게 그 날강도처럼 10만 원을 막 요구할 수가 있어. 진짜, 아, 또울것 같네. 근데, 먹어도 소용없어요. 예, 네, 상담비 10만 원. 근데 또 제가 또 말이 많잖아요. 말이 많으니까, 이게 보통 1시간당 2만 원, 아, 30분당 2만 원인가? 그랬을걸요, 거기가? 유명한 데인데, 30분 상담비가 2만 원이래요. 근데 그때 뭐 이것저것 약 처방해갖고 10만 원이 나온 거면은 말다 했죠. 계속, 막 말하고 혼자 울다가, 웃다가, 막. 제가요, 뭐, 근데 그때, 제가, 어떤 문제로 갔냐면, 남자친구랑 헤어져가지고, 그런 문제로 막 갔는데, 알고 보니까,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그냥 시간이 약인데, 정신과 가는 게 이상한 거였어. 그러니까 안 고쳐지지. 나는 멀쩡했던 거야. 그래갖고, 아니요, 아니요. 그냥, 뭐, 정이 들었는데, 제가 또 마음이 약해요. 근데, 의사는 이런 거죠. 들어주는 거 워낙 잘하니까, 들어주고 돈이나 벌자, 에라이.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는 계속 얘기하고, 그 사람은 속으로 돈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막, 갑자기 불어나게, 이제,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뭐, 시간이 약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시간이 약이에요. 절대로, 뭐, 이게, 의존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 여자 다시 만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헤어지면 다시 만나면 똑같아.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막말로 그 타이타닉 이게 봐보세요. 거기에서 셰익스피어가 그 비극의 장인이잖아요. 근데 타이타닉은 셰익스피어가 아니지만 아 11개 감사합니다 뽀뽀뽀뽀. 네, 셰익스피어가 말하자면 옛날에 로미오와 줄리엣 봤을 때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 서로 잘 이루어졌다면 그게 여태껏 내려져 왔을까요? 그 연극이? 절대 아니죠. 그리고 그 뭐야 뭐 타이타닉도 그렇고 타이타닉도 바다에 빠져서 안 죽고 둘 다 살아가지고 재밌게 막 살았다 쳐봐. 분명히 이혼했을 거예요. 분명히 찢어졌어. 어쩔 수 없어. 네. 한 명 죽었, 잭 죽었잖아, 잭. Titanic. Yeah, it's Titanic. Not Titanic. Titanic is England. That's English accent. 네, 그러고 호주는 Titanic. 네, 호주는 그래요. Yes, of course. My English is perfect. 네, 그쵸. 영국식 발음. I'd love to have some beer, dear. Would you mind? Yeah. Thank you. Water. Yes, that's right. They call it as a water as a water. 네, 워터입니다. 네, 잘하죠. 저는 호주에서 자랐으니까 이런 것 좀 식은 죽 먹기죠. 네, 해리포터. Yes. Yes. 아, 저 아까 나오기 전에 라면 먹고 왔어요. 디바 제시카 많이 들어봤어요. 그분은 영국식이 아니고 미국식 아닌가요? 저는 네, 호주식이니까. Hello, Miss Harry Potter. 라면 먹고 갈래? 아, 웃겨. 아, 이루다가 누구예요? 이루다 누구야? 예전에 VJ. 아, 희진이! 저 이루다 루다랑 친해요. 아, 알지. 지금 그 풍뎅이로 네. 하고 있잖아. 저 걔 완전 친한 동생이에요. 애들아, 누나는 인맥이 쩔단다. 왜 그래? 내가 괜히 여기 앉아 있겠냐고. 아니 근데 지금 내 우리 집을 오라고 해도 게스트라고 오라고 해도 올걸요? 예. 제가 진짜 쉬는 동안 정말 많은 사람도 잃고 많은 사람도 얻고 뭐 했어요. 근데 저도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석에서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제 성격이 또 알잖아요. 내 성격이 재밌으니까 이렇게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네. 뭐 채미 왔어? 채미 보고 있어? 너무 이게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모르고 있어. 네, 웃기긴 해. 아니, 근데 사실, 근데, 저도, 채미랑 이루나 사귀었었어? 아니야. 깜짝 놀랐네. 에이, 설마. 루다가 눈이 그렇게 났나? 이거 뭐야? 저 효과음 나도 좀 해보자. 나도 해줘. 지금 채미. 지금 체매라고 지금 체매. 아니 루다가 눈이 그렇게 낮을 리가 없지. 아니 이거 뒤섰네 진짜. 체매 이제 막 갈고 닦는다. 부들부들 중.
선배가 원빈이에요? 아니 지금 이거 트랜스포머인데 웃기잖아. 효과음이 이거 진짜 좋다. 나 이거 나 깔고 싶다 진짜. 여러분 같이 웃어요. 아니 와 대박이다. 아 이거 진짜 별의별 게 다 있네요 여기는. 아 제 집에는 정말 장비들이 허접하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막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완전 좋네요. 감사합니다. 아, 이게 왜냐면 이게 여자가 깔 때랑 남자가 깔 때랑 좀 다르거든요. 그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건 뭐지? 야! 개쓰는 소문을 만나게 하라! 야, 이 개새끼야! 야! 개쓰는 소문을 만나게 하라! 이거 진짜 웃기다. 아, 나 어떻게, 아, 너무 웃겨. 죄송해요. 아, 너무 웃기다. 진짜 미치겠다, 이거. 와. 아, 별의별 게 다 있어, 진짜. 와, 저 이거 지금 다, 저 이거. 이건 뭐야? 쓰레기들아? 아, 이건가? 난 쓰레기들아! 쓰레기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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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 저기요, 저, 물 좀 빼고 올게요. 나, 잠깐만, 아, 나 웃겨 죽겠어, 지금. 나 이거 아니면 계속 웃을 것 같아. 저, 잠깐만, 저 그, 어, 좀만 갔다 올게요. 이야! 개새끼들아! 아, 왜 이렇게 웃겨, 저거. 바르라고! 빨리 발라! 괜찮아 괜찮아! 바르라고! 빨리 발라! 잠깐만 진짜 어머 간접 키스 뿌잉. 빨리 보여줘. 개이 같잖아요. 아 빨리 보여줘 보여줘. 아 여기서 이제 웃음소리 들어, 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어, 뭐 진짜 많다 이거 뭐야. 아 이거 아닌데 이거구나.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내게 아 참 신나서 부셔야죠. 수줍게 빨리 이거 한번 해줘봐. 차가운 나를 움직이는 빨리. 너의 미소 다
갇혀있던 나의 어두운 마음 모두 내게 열게 지독한 내게 의미를 준 너의 사랑 어, 잘 들었어 너의 마음 그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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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틴트는 잘 안 지워져. 어쩔 수 없어. 아, 진짜 웃긴다, 이거. 아. 아니, 이 효과감이 이게 장난 아니다, 이게. 진짜 재밌다. 여러분은 지금 그 최근 파일에 있는 그 효과음을 체험하고 계십니다. 네. 이거를 잘 알아야 제가 그 매주 뭐 월요일마다 실내 방송을 하게 될 때 써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를 이거 막 보고 있어요. 정말 재밌네요. 강북먼지! 아, 이거 아니군데. 이건 아니잖아. 강북 멋쟁이 이거 맞아? 아, 나 그럼 재미없게 할래, 씨. 재밌으니까 안 터지는데, 나 재미없게 할래. 안 되겠네, 이거. 아, 리믹스구나. 아, 이거 진짜 재밌다. 와. 아, 진짜요? 아니. 나 립싱크 진짜 잘하는 것 같아. 나 진짜 립싱크 잘하죠. 저 잘하죠. 야. 아, 이거 짜인 것 같아. 대박이야, 이거. 나 왜 이렇게 잘해, 이거? 와. 와, 진짜 많다. 와. 불 꺼봐. 사이킥. 파란색. 어, 사이킥. 컴온. 넌 이제 끝이야.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그래. 앞으로 잘해보자. 이거는 방송을 위한 컨셉이야. 네. 컨셉이라고 생각하고 아 재밌다. 이거 진짜 재밌다. 아니 무슨 방송하러 온 게 아니고 놀러 온 것 같아. 와 진짜 웃긴다 이거. 누가 저 이런 거 파일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저기 파일 좀 보내주세요. 이거 효과음 파일. 나도 이거 집에서 좀 써먹게. 이거 너무 재밌다. 와 이거 진짜 많네. 조선잼도 있어. 조선? 조선시대. 이건 뭐야? 이게 조선시대야? 아.
이거 뭐 옛날에 그거 와, 대박이다, 효과음, 이거. 와. 와. 또 웃긴 거 없나? 네, 10시 전에 종료될 거예요. 네. 아니, 그, 너무 많이 보여줘도 이게 다음에 할 게 없으니까요. 지금은 그냥 맛보기로 대충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처음부터 너무 재밌으면 안 되니까. 네. 야, 진짜 벌써 3시간이야? 3시간이야, 4시간 넘었어. 대박이다. 우와. 아, 집 가서요, 아, 제가 차크라가 좀 남아있으면 방송을 할게요. 네, 집 가서 개인 방송 잠깐 하겠습니다. 네, 저 진짜 저도 웃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게 안 멈춰져요. 어떡해요? 진짜 큰일 났어요. 네, 제 생각에 여기 방음 장치를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집에서 이렇게 웃는데도 저는 방음 장치 이런 게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옆집에서 누가 뭐라 해도 전 끝까지 해요. 왜냐면 평상시에 그 옆집에서 시끄러웠던 소리를 제가 저장을 해놨다가 제가 시끄러웠을 때 뭐라 하면은 그거를 다 얘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당신은 이거 안 했어요? 아, 당신도 애기가 시끄럽게 울었잖아요. 저도 잠 못 잤거든요. 아니, 근데 왜 내가 자꾸 웃는 것 같고 왜 뭐라 하세요? 웃는 거 안 즐거워요? 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뭐 그 사람도 아무 말 못해요. 녹음까지 해놓을 거야. 이제 그 사람부터 시끄럽게 굴면은. 네. 네, 저는 설계형이라 가지고요. 그, 뭐, 물론, 그때그때 보여주는, 뭐, 그냥, 뭐, 드립 같은 것도 있지만, 아, 쿤 루에시대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그냥. 그, 보통은, 저는 집에서도 항상 자기 전까지도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까? 방송을 재미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뜻깊은 방송이 될까? 시간을 모든 이걸 봐주시는 분들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면 낭비 안 하게끔 보면서 물론 공중파 예능도 재밌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웃기게 해드릴까? 막 이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뭐 공중파에서 볼 수 없는 어떤 뭐 그런 심의에 어긋난 것들이 가끔 이제 아프리카에서 나오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최소한 이제 승화시켜서 앞으로 그 좋게 방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더 웃는 감정이야. 아니, 내가 해놓고 내가 웃겨. 내가 얼마나 내가 그럼 다음 날에 봤을 때 얼마나 웃기겠냐고요. 내가 봐도 내가 웃긴데. 네, 그래서 그. 앞으로 이것저것 네 많이 할 테니까 내 집에 가서 그 시간 되면은 잠깐 할게요. 잠깐 하고 이번 주에 그 아영이 방송 아영이 게스트로 제가 나가니까요. 우리 아영이 방송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그때는 더 재밌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여자 둘이 노는 것도 또 재밌거든요. 이게 또 이게 다른 맛이 있어요. 여자 둘이 이렇게 저는 요번 미션은 아영이 망가뜨리기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요. 아영이랑 그 수염 그리고 놀 거거든요. 아영이도 약속했어요. 수염 그리고 논다고. 네, 아영이도 저한테 조련을 당할 겁니다. 조련사 한송이와 함께하는 야한송이 방송. 아, 최근 방송 VJ. 네, 매주 월요일 잘 부탁드려요. 다음 주에는 그 코스프레 사러 가는 걸로 할까? 네. 그치, 그게 낫겠지. 다음 주에는 코스프레 사러 가서 그거를 입고 돌아다니기. 뭐 그런 거 한번 해보자 뭐. 못할 거 뭐 있나요? 어차피 인생 늙으면 죽고 썩고 가는 건데 그냥 젊었을 때 다 해봐야지. 저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껴놨다가 나중에 똥돼요 진짜. 정말 그래요. 다 할 거 다 해보고 결혼해야지. 뭐 코스프레 샵을 알아봐야 되겠죠? 제가 직접 전화할 거예요. 아, 별풍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제가 집에서 채군이랑 같이 아이디어 좀 짜볼게요. 짜서 코스프레 샵이 어딘지 이런 것도 뭐 알아보고. 아무래도 군이가 더 많이 알 거니까. 네. 네, 그러니까 내일 화요일이지? 아영이 방송이 언제였더라? 기억을 못해. 집에 가서 가는 도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아, 19일인가요? 아, 내일 모레네? 아, 네, 수요일이네요. 네, 수요일 아영이 방송 게스트 나갑니다. 네. 이거 최근 입냄새 담긴 텀블러라고 하는데 제 거 아니에요. 참고하세요. 네. 네, 저도 많이 해야죠. 루다 한번 갈까, 루다? 이루다 한번 가지 뭐. 아씨 나 임자 있는 몸 싫다고. 네, 저는요 어느 선에 있어서 돌직구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왜 가려운 곳을 긁어드리는 역할이 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오늘 그 제가 낀 렌즈는 보라색이에요. 보이세요? 누군가요? 이쁘죠? 아영이가 잘하는 거. 아영이한테 배운 거예요? 내 가까이 가면 더 이쁘죠? 내 가까이 가면 더 이뻐요. 네, 알아요. 아, 나 귀여운 거 안 되는 거 알아. 난 그냥 한부선이야. 안 되겠어. 근데 걔는 한부선이 안 돼요. 저는 그래도 뭐 귀여운 거 조금 이렇게 연마하면 조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해 주시고요. 마지막 엔딩곡으로 뭘 들을까? 엔딩곡 사랑해요. 엔딩곡으로 뭘 듣지? 듣던 거 들어야 되나? 성인식 레리코 성인식. 엔딩곡 있어 여기? 제목을 모르겠어. 아 진짜? 도쿄 아시라는데? 여기 있는데 제목을 모르겠어. 아 정말? 내가 무서워? 내가 왜 무서워? 이렇게 착한 언니가 어딨어? 착한 누나가 어딨어? 도쿄 핫? 도쿄 핫? 맞아? 아니지? 뭐지? 에이씨 그냥 내거 써야 되겠다. 내 걸로. 아니. 네, 저 도쿄 한 몰라요. 나 이거 내 걸로 할 거야.
나 이 노래 너무 좋아 진짜. 샤워를 하고 속 갈아입고서 나갈 준비를 해.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데 한 가지도 변한 게 없는데 왜 난 문득 울리는 전화길 보다가 나도 몰래 눈물이 흘러내리고 너는 왜 또 이렇게 넌 아무렇지 않게 내 맘은 또 흔들어놔. 사실은 너무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네가 네 어깨 기대고 싶어 울고 싶어 네가 노래 뛰지 마 자꾸 네가 맴돌잖아. 나도 외로 약해 그래서 너밖에 못 그려 그림을 지우다 너 다시 그려. 넌 너무 달콤해 그래서 미치게 해. 넌 너무 달콤해 그래서 미치게 해. 넌 나를 아프게 그래서 더 미치게 해. 잘해주지 마 내게 널 보여주지 마. 문득 울리는 전화길 보다가 나도 몰래 눈물이 흘러내리고 이렇게 넌 아무렇지 않게 내 맘을 또 흔들어 놔. 사실은 너무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네가 네 어깨 기대 울고 싶어 울고 싶어 내가 잘 알고를 했어 웃잖아. 아직도 흔들리고 있잖아. 제발 잘해주지 마 주지 마 가슴이 아프잖아. Don't tell me why. 잘해주지 마 이렇게 내 가슴에서 지우려 하지만 그게 마음처럼 안 되는 걸 어떡해. 실은 너무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내가 네 어깨 기대고 싶어 울고 싶어 여기 그거 있던데 이제는 우리가 time to say goodbye 뭐 이런 거 있던데. 네 여러분 정말 오늘 반가웠어요. 그리고 그 아니 이런 거 있잖아. 조강지처가 좋더라 선열료가 좋더라 친구는 오랜 친구 중하고 국민연료 선연료 여러분의 사랑으로 30년이 되었습니다. 국민연료 선연료 조강지처가 아니 이거 아니 이거 그 방송 꺼야 되는데 미안해. 너무 재밌어. 아 나 어떻게 아, 네. 아니,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거 마지막으로 엔딩할 노래를 막 보고 있는데, 이게 마땅한 게 없어요, 지금. 뭐가 있어? 없어. 못 봤어, 한 번도? 진짜. 아, 미치겠네, 씨. 뭘 해야 되지? 너무 많아. 도쿄 핫?
도쿄아시 뭐예요? 도쿄아시 뭐예요? 누구 노래예요? 아 폴더에 도쿄아시 있어요? 아 도쿄 스타일 아니고? 이거요? 이건 도쿄 스타일인데? 이런가? 뭐 이러던데? 아, I'd rather? Okay, wait, wait, wait. 뭘 알아야지. 어? 아, 진짜? 고개, 고기래? 이거야? 누구야? 이거야? 이거 이거임? 아 이거구나. 아아 아, 이거야 아 싫어. 난 내 거 할 거야. 싫어. 에. 똑같이 할 필요는 없지. 난 진격의 거인으로 하겠어. 내가 좋아하는 거 할 거야. 이거 좋다. 잠깐만. 어딨지? 어딨지? 아씨 까먹었어. 진격의 거인 아티스트 앨범. 아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저만의 그게 있어요. 까먹었어. 되게 큰일났네. 아씨 이거 너무 내게 아니니까 힘드네.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안 끝나 안 끝나 안 끝나. 나 이거 할 때까지 안 갈 거야. 어, 가야 돼? 아니야 아니야. 아. 전에도 막 쫓겨나다시피 쫓겨났다. 아 어디 갔어 진격의 거인. 안 없네. 왜 여긴 없지? 아 이 멜론이 내 걸로 해야 되나? 앨범명으로 검색해볼까? 아 내 내 걸로 내 거 리스트에 있다. 여긴 없다. 죄송해요 여러분. 어쩔 수 없네요. 일단 제 걸로 봅시다. 어쩔 수 없네요. 홍련의 화살 맞죠? 그쵸? 아니요 제가 틀려고 했던 거 홍련의 화살 아니고 다른 거였어요. 네 어쨌건 뭐 오늘은 이쯤에서 하고 여러분 이따가 집에 가서 볼게요. 근데 약속은 못해요. 근데 뭐 할 수도 있고 그냥 저도 제 것도 주차 해주세요. 아 근데 이거 너무 기름 개기름 끼게 나온다 이거. 이거 뭐 조명이 왜 이래 이거? 씨. 네 수고하셨어. 네 수고하셨어. 네. 아 그 아 집에 가서 어 아, 집에 가면은 뭐 10시 11시 되지 않을까요? 네 11시 네. 에 송이야 고마워. 네 11시 정도 될 것 같은데. 예. 네, 아니요. 저 택시 타거나 아니면은 저 청바지에다 이거 여기서 갈아입고 온 옷이고요. 청바지에다가 그 티셔츠 입고 왔어요.
파카 입고 왔어요, 파카. 아, 저는 강남 살아요. 강남 스타일! 강남 멋쟁이! 네, 하지만 사촌 오빠 집에서 얹혀 살고 있다는 사실. 제 집이 아니에요. 네. 네,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요. 아, 나 어떡해. 막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좋으니까 못 가겠어. 진짜. 나 관종인가 봐. 관종인 것 같아요. 집에 가서 봐요. 저 관종이니까, 저 외로움 많이 타니까 와야 돼요. 알았죠? 나 심심해. 심심해 되세요. 옷 갈아입고 오라고? 옷 갈아입고 올까? 그래, 옷 갈아입고 올게. 기다려. 옷 갈아입고 올게요. 가사 썼더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재미있으셨나요 다들? 다음 방송 다음 주에도 있으니까요. 너무 아쉬우실 필요는 없고요. 다음 주에는 야외로 할 것 같네요. 광고 더 있던데요? 아 진짜? 네. 네 이러고 왔습니다. 난 스포티한 여자니까. 예스. 나 극동뼈 많이 없어. 아 그래요? 이게 더 이뻐요? 아니 근데 사실은 저 그 평상시 이렇게 입고 다녀요. 예. 저 원래 막 드레스 같은 거 진짜 안 좋아해요. 근데 그 최근 첫 방송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입고 온 거예요. 네. 원래 이러고 다녀요. 진짜 동네 누나처럼 이러고 다녀요. 아, 감사합니다. 지우고 있어요. 많이 흐려졌어요. 원래는 진짜 저는 그냥 이러고 다녀요. 막 머리 묶어갖고. You wanna fight? Come on, bring it on. 네, 동네 부산이. 그리고 막 화장도 평상시엔 아예 안 해요. 아이씨, 이거 청소 때까지. 어우, 답답했어. 이게 저예요. 아. 더 이쁜가요, 여기? 안 이쁜데? 아, 그래요? 화장해도 못생겼대. 네, 저 착한 여자예요. 저 나쁜 여자 아니에요. 네. 네, 저 이제 그 집에 갈 거예요. 집에 아까 그분 사라졌어요. 그분 사라졌고 이제 저는 집에 갈 거예요. 네. 저 집에 가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생얼일 거예요. 네. 여러분 반가웠고요. 아, 지금 뭐 생얼이랑 거의 다를 거 없어요. 지금 거의 생얼이에요. 네. 추천 해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집에 가서 봐요. 방송 끌게요, 진짜로.
사랑해요. 이거 누르면 되지. 아, 녹화 종료.